네,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오늘부터 부동산 전화상담 플러스톡톡 진행을 맡게 된 김한홍 팀장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이죠. 자, 한국경제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부동산 전화상담에서 자,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전화번호는요, 02556-6963번이고요. 자, 그럼 오늘 부동산 전화상담 플러스 톡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전화상담 플러스 톡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두산 알프하임 아파트고요. 자, 29평을 보유하셨고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점등식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든 이제 아파트고요. 여기에 이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2894세대고 동이 또 엄청 많습니다. 49개 동이나 되고 최고층 같은 경우는 28평이고 이제 평형대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거를 보시면 매매가가 P가 3억 5천이 최고 붙기도 했습니다. 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랑초중학교가 이제 같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감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단지 내에 초품하죠. 이렇게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같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점등식 행사할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또 아파트가 좀 특징이 이제 스트리트 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단지 내에 큰 상가가 이제 좀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구축이 되는 것도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백봉산이 아주 크게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숲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파트가 아까 이제 산 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 리조트 부지를 이제 개발해서 건설한 아파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이제 아파트 경사도 또 좀 있는 편입니다. 자, 올해 1월 말에 이제 입주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두산 건설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두산건설 자체 브랜드 이제 위브를 사용하지 않고 더 두산 알프하임이라는 단독적인 또 브랜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미미르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정말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지 내 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캠핑 데크 같은 거를 마련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텐트를 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이제 큰 산을 좀 이용해서 이제 트레킹로 같은 것도 조성을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유럽풍의 이제 상가를 같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무려 143실 규모로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까 나중에 좀 생기면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경춘선 이제 평내 호평역이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거리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경춘선이어가지고 이제 배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제 피가 많이 붙을 수 있게 한 역할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평내 호평역이 GTX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평내 RC 딱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석 호평간 이제 도시 고속화도로인데 여기를 이제 타고서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다산 신도시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쭉쭉 내려 더 내려가서 이제 강변 북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도 이제 편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있어가지고 이제 동해안 쪽으로 이제 또 놀러 다니시기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 개발 계획을 계속 살펴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쪽이 이제 평내 호평역이 이제 GTX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GTX를 좀 노선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평내 호평역이 쭉 밑으로 내려가서 뭐 이게 B잖아요. B 노선인데 이제 평량리를 지나서 용산 그리고 뭐 신도림이나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가기도 좋고 그리고 강남 쪽으로도 이렇게 환승을 해서 접근성이 매우 이렇게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철도 호재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하철 6호선 연장 계획안이 있는데 자, 6호선이 이제 신내역에서 연장이 돼 가지고 자, 왕숙 지구를 지나서 이제 마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자, 신내역에서 출발을 해서 갑자기 이제 양정역으로 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의견이 나와서 조금 이런 논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뉴스가
같은 거를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처에 남양주 3기 신도시 왕숙 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이제 왕숙 신도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무려 6만 6천 호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양주시가 더욱더 이제 발전을 해서 주변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바로 옆에 이제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용지가 이제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분양 당시 자료거든요. 분양 당시 자료에도 이렇게 용지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병원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이곳에 이제 지금 남양주시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원광대학교랑 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 하는 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이렇게 부동산 전화상담 플러스 톡톡을 이제 마치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상담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전화는요 02556-6963이고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부동산 전화상담 플러스 톡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